엄마도 다 못해. 숙제도 다 못했는데 지각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. 실라 챙겼냐? 미처 못한 숙제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. 하지만 학교에 가니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중도분교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거든, 2학년 학생이거든. 네, 이름은 유권입니다. 그리고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. 박수! 오늘은 3학년 반장 선거도 치러지는데요. 지금 3학년 2반은 지금 몇 명 있지? 두 명 있죠? 두 명은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의 반장을 선출을 할 거야. 아, 긴장된다. 자, 받으면 보여주지 않고 이름을 한번 적고 적으세요. 저 이름을 적어도 돼요? 자기 이름 적어도 되고 딴 사람 이름 적어도 되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. 야, 적는 것도 아주 신중히 적네. 내세요. 자, 선생님 손에 문명이 달려있습니다. 이제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표는 강태양! 강태양 한 표! 자, 두 번째 표 한번 펴볼게요. 또 강태양! 태양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. 아직 수업 전인 레경이와 샘의 교실.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은 오늘도 딱 붙어 있습니다. 숙제를 다 못해온 사실은 잊은 채 머리 만지는 일에 열심히인 레경이. 머리를 만져주는 일은 또래 친구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데요. 일기장 한번 보내볼까요? 자, 선생님 검사할 거야 이제. 숙제를 다 해온 세미는 자신 있게 일기장을 꺼내고 숙제를 거의 못한 레경이는 표정이 어둡습니다. 그리고는 몇 줄이라도 더 적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. 다 읽어볼 거야. 응? 선생님, 당연히 다 읽어봐야지. 일단은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봐. 레경이 안 볼까? 레경아, 왜 14일 이후로 공책이 왜 이래? 어? 장래경. 몰라요. 일기가 세 줄밖에 없어. 나도 이런 게 있어. 대신 일기는 정말 추억이 되거든, 나중에 너희가 읽어보면. 몇 년 뒤에 읽어도. 예경이. 오늘 체육 수업은 전교생이 다 모여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. 이 사람이 칠 때 나머지는 다 수비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무슨 치는 거야? 지난번에 했지? 어, 하자 순서. 저 어디에 있어요? 문중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. 라이크야. 학교 수업이 끝났지만 태양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. 아빠가 외출한 태양이는 오늘 선생님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. 식사를 챙겨주시는 선생님들. 아빠가 안 계실 때면 이렇게 선생님들과 끼니를 해결합니다. 학교 생활부터 집안일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. 요즘 태양이의 고민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. 태양아 누나가 안 놀아줘서 서운해? 그거 어떻게 알아요? 맞아 그게? 태양아 하면서 소리 질렀었는데 이제 그 관심을 이제 다 세미한테 간 거야? 세미한테 이제 뺏겼지 지금 태양이가.
누나와 놀고 싶은 태양이는 누나네 집을 찾았습니다.